일단 민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를 타면 뭐 현대상사라든가 뭐 한진해운 빼야 되는데 옛날 게 들어가 있네. 뭐 펜오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승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이제 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배가 좋고 하면 계속 1등 기관사, 뭐 기관장까지 계속해서 배를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운 분야도 계속 갈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그 해운 분야에서 그 경력을 이용해서 갈수 있는 게 이제 조선 해양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공업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뭐 현대나 삼성, 한진중공업 이런 데서 이제 배 시운전 하는 거나 배를 설계하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충분히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중전기 분야에서 이제 이거 배랑 관련 없는 중공업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뭐 각종 엔진 뭐 수산 엔진이라든가 그런 엔진 회사들 같은 쪽도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분야고 또 이제 관심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무원 쪽이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이런 쪽으로 또 많이 갈수 있고 이 오전에 이제 학부 소개가 끝나면 여기 나와 있는 관세청에 이번에 들어가신 60기인가? 여러분들이 68기인가요? 여러분들 8년 선배인데, 그러니까 우리 메카 선배는 아닙니다. 메카는 63기가 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몇 개야? 그러니까 메카는 몇 개요? 5기? 6기? 그죠? 그런데 거기는 60기니까 우리 선배이긴 하지만 이제 기관계를 졸업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이번에 관세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빙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배 타면서 뭘 배웠고 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관세청을 갔느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그런 걸 아마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한번 관심 있으면 꼭 관세청뿐만 아니고 관련된 부분들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양수산부 밑에 있는 가까이 있는 서해 관리단 같은 쪽도 괜찮고 해경 쪽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쪽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런 특강들을 하면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 진로를 조금 이렇게 결정해 가시고 또 고민이 있으면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학부 교수님들 소개를 할까요? 오래 기다리시고 그러시면 다 하시고 할까요? 네. 얼마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승선 실습 부분인데 여러분들 3학년 때 1년 동안 실습하게 됐습니다. 학점은 총 30학점을 저때 이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이수해야 될 학점이 150학점입니다. 좀 많은데 그중에 30학점이 3학년 실습 때 전반기 15학점, 후반기 15학점에서 30학점을 그때 이렇게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배가 우리 학교에는 실습선 뭐랑 뭐가 있어요? 세계로 새누리 있죠. 예. 그래서 세계로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세계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세계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할 때이 세계로로 갈지 새누리로 갈지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이제 세계로 탈수 있고 만약에 1년 내내 학교 실습장 하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다탈수 있을 겁니다. 세계로가 있고 세계에서도 지금 가장 큰 실습선이랍니다. 그러니까 꼭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시고 여기 실습선에 배정 받을 때는 실습선이든 또 선사 이렇게 외에 나갈 때는 다 좋은 회사 나가고 싶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있던 학점하고 토익, 상벌, 생활관에서 그 선행점, 과실점 그런 것들 다 상기해가지고 이세 가지를 점수를 내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1등부터 이제 가고 싶은 회사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 학부 3학년 선배들 중에 22명이 교회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선사들 있죠. 뭐 고려회원부터 해서 동진, 뭐 범일, 뭐 SM그룹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22명이 실습 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5명이 지금 학교 실습전을 이렇게 나눠서 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부 만족도 아까 말씀드렸던 만족도 부분인데 이제 해마다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해서 7월 달한달 동안 했던 조사인데 조사 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파란색이 우리 회사 대학 평균입니다. 이 평균보다 이 노란색이 우리 메카트로닉스
조사 결과인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장 높은 학과가 교육 만족도 부분이랑 전체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학과는 양국의 같은 학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평가했던 그 결과입니다. 지금 대부분 뭐 교육 만족도 부분도 있고 뭐 교육 과정 뭐 전체 뭐 비교과라는 거는 꼭 여러분들 전공 수업이 아닌 이런 학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올해 뭔지 한 3주 전에 여러분들 2학년 선배들이 한 2주 정도 학교에 있다 갔어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1주만 있지만 그분들이 2주 있었는데 2주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잠깐 운영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 일단 취업 실습 박람회라는 게 있는데 2학년 되면 3학년 때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뭐에 관심이 많겠어요? 2학년 되면 취업도 취업이지만 여기 실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습에. 그래서 취업 실습 박람회라는 저런 이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학부만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회사는 아니지만 좀 괜찮은 회사 세 군데, H라인, 뭐 G마린, TM선박까지 이렇게 세 군데 회사를 불러가지고 담당 인사팀에 계신 분이나 배를 타고 있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특강을 해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궁금해했던 거 이렇게 물어보고 실습 나갈 때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걸 평가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2학년 때 되면 그때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했던 게 이제 회계사 진로. 여러분들 메카 1기입니다. 메카 1기 오경석 선배라고 있는데 그분이 배를 타고 있다가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특강을 해줬습니다. 이 선배는 사실은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요. 학사 경고를 두 번이나 맞을 정도로 배를 탈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학생인데 또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앞에 서서 여러분들 특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본인이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배 타거나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너네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주라 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와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꼭 성적 좋은 사람만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점, 그런 것도 후회되는 점, 그런 것들 얘기해줘도 됩니다. 하여튼 되게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인기가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오늘도 할 거예요. 지도교수님들 다 나눠 있죠, 여러분들. 자기 지도교수님 성함 아세요? 누구야? 준영이. 지도교수님. 오, 그래? 형규는? 다 김부겸 가네. 다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오늘 지도교수님하고 이렇게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아마 도시락을 드시면서 한 시간이나 이렇게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궁금한 거랑 아무 거라도 상관없어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있으면 물어보시고 고민도 있으면 털어놓고 그러면서 지도교수님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교수님하고 가능하면 계속해서 4학년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이 교수님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갈 거니까 지도교수님하고 좀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씩 다 하셔야 돼요. 지도교수님한테. 네. 대해 주시고. 2학년들이 했던 그 시간이 그래서 뭐 우리가 메카린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또 선배들은 잠깐 이렇게 그런 기관공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좀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교내 봉사 활동 했던 시간이고 그리고 10월 21일이면 상당히 날 비도 오고 추웠는데 이렇게 실제 이렇게 해양 레포츠 체험 해가지고 카약도 타고 서로 막 시합도 하고 일부 다른 아니고 원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엄청 추위에 떨면서도 재밌게 놀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도 마련할까 하다가 날씨가 좀 추워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또 걱정되고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는 프로그램 넣지 못했는데 내년에 여름에 한번 우리가 시간 내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카약 탈수 있도록 한번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요일 날이었구나. 여기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 계시나 한번 잘 보십시오. 급하게 해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했습니다. 고민들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신데 교수님들이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해 드리고 해서
부모님도 나름 좀 안심하시고 이렇게 가셨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취업 박람회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어디 취업 갈지. 우리 학교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게 저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선사들이 한 50개 넘는 선사들이 우리 학교에 직접 옵니다. 그래서 회사 설명도 하고 그때 이력서도 받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회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선사가 오게 돼 있어요, 학교로.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좋은 선사들 들어보고 판단 승인해서 이렇게 이력서 내고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4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참석하시면 되고 내년에 2학년 때라도 2학년들도 이제 실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다 참석합니다. 이때는 1, 2, 4학년 전부 수업을 안 하고 1박 2일 동안 저 취업 박람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도 여러 회사 다니면서 내가 어떤 회사가 좋을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는 저는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학부에서만 한 취업 박람회, 아까 얘기했던 그 취업 박람회 운영했던 겁니다. 이게 대학 생활인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전 동안에 했던 행사, 뭐 해양 메카트로닉스 학부의 날 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학생 모여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공도 차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뭐죠? 취업박람회 또 특강하고 이제 현장 견학 해가지고 실제 여러 현장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부산 쪽에 이제 뭐 성급이라든가 이런 선박 관련 회사들,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 실제 가서 견학도 하고 뭐 1박 2일 교수님들하고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노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성급도 가고 하는 전문가 특강도 또 중간중간에 많이 이렇게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분야, 어떤 게 좀 관심이냐 이렇게 교수님들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듣고 들어보고 싶은 분야라든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분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 해주시면 그걸 좀 취합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기타 뭐 여러분들 교수님들하고 하는 여러 가지 뭐 경진대회라든가 뭐 창업 동아리, 전공학습 동아리, 교수님 동아리도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전자 아까 한전 같은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럼 전기기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면 교수님들 이렇게 동아리를 열어가지고 지도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19년 작년 졸업생 지금 취업률밖에 없는데 우리 학부는 84.4% 정도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학부 소개는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또 계속해 주실 우리 교수님들, 학부 교수님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교수님도 올라오십시오. 아 지금 촬영. 촬영? 네. 뭐 저 뒤에 조 교수님한테 맡기시오. 뭘 촬영하십니까? 앞에서 그냥 쓰시오. 우리 임 교수님부터 눈부셔요. 그럼 우리 위에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장석 교수님부터 하시고 교수님들 담당하고 계시는 김장수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지난 학기나 이번 학기 지금 가르치고 고조 나가고 정기 1학기 때 가르치세요. 1학기 때 교수님 과목 들으셨죠? 네. 자, 다음 우리 이영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은 여러분 화학 들으시죠? 네. 네, 화학 지금 가면 1학기 때 저부터 가 있었죠. 공학기 그죠? 네. 2학년 되면 뭐 전자기와 통신 뭐 이런 쪽으로 강의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전 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이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데. 그래도 꿋꿋하게 잘 우리가 다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지원할 때 그때 그 생각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다음은 이제 부임 순서를 보면 이제 이광 교수님 계시는데 이광 교수님 올해 1년 동안 그 연구년이세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금 학교에 안 계시고 아마 또 중간중간 한 번씩 오시니까 그때 뵙도록 하시고 또 다음 이제 우리 김규철 교수님 배운 과목 있어요? 아직 뭐 어제 대면 수업했습니다. 어제 대면 수업에서 뭐지 해로? 예, 잘생기셨죠. 예, 오늘은 근데 또 어디 무슨 평가가 있어가지고 국방부 쪽에 평가를 이렇게 가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우리 학교에 큰 일을 하고 계신 기획처장님 최현중 교수 반갑습니다. 저 최현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2학년 때 디지털공학 수업 시간에 아마 만나뵙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학년 때 선박 자동화 및 네트워크 수업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학과는 교직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 5명이 교직과정에 들어갈 텐데 물론 여러분들 선택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성적 순으로 선발을 해서 교직과정이 운영이 돼요. 뒤에 김미리 교수님 와 계시는데 교직과정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교직과정 일부 제가 교과목으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따가 또 식사할 때 저랑 식사하는 친구들은 또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릴 텐데 우리 협부장님이 아까 잠깐 소개해줬던 것 중에 취업 박람회 있었죠. 예, 취업 박람회 보면 사실은 회사에서 학교로 와서 직원들 뽑아가는 대학은 인서울 대학 몇 군데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정도의 대학 몇 군데 그 정도예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학은 예, 회사에서 직접 와서 여러분 면접 보고 그리고 직접 뽑아갑니다. 예, 아마 그 부스를 이렇게 차려놓고요. 박람회장 가면 부스 차려놓고 회사별로 쭉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스가 마련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뭐 지방에는 있지만 인서울대학들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몇 군데 특수목적대학 못지않게 우리 대학도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고 좋은 학교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1학년들이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시간 갖고 서로 이제 알아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교 정말 좋은 학교라는 점 한 가지만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수업 시간을 통해서 또 만나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다섯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전자 쪽 전공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 이제 기관 전공 가르치실 저는 이제 뭐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 빠지고 자 김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부라고 하고요. 저 유튜브 뒤에 보시고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해양대 해기사 기관상안이라는 어떤 채널명으로 유튜브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독자 몇 분입니까? 28명 여러분들 어떤 뭐 좋아요,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저 노란 김누리 교수님 빨리 나오세요. 나중에 여기 교직까지 설명할 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앞에 교수님들 그 다음에 뒤에 교수님들 많이 소개하실 거니까 좋은 말씀하실 거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학부모님 계실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저기 천웅민 알죠, 천웅민? 천웅민 네. 좋아하죠? 네. 그 EPL 6라운드 번리전 결승골 주인공 잘 알고 있죠? 네. 그 멘트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달리기만 했다. 공은 내 발 앞에 있었다. 라는 어떤 엄청난 겸손한 어떤 멘트가 난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공부만 하시면 돼요. 아까 기획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 취직이 되고요. 좋은 대학, 인성보다 더 훌륭한 어떤 곳으로 취직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우리 학교와 학부가 여러분들을 최고의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취업시켜 줄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알겠죠? 네. 자, 수업 시간에 봅시다. 다음은 네. 파이팅 한번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네. 다음은 우리 학교 유일한 청각 교수님입니다.
김연웅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연원이라고 합니다. 재료 쪽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4학년 때 부방식하고 금속재료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아니면 4학년에 갔는데 1학년 없는 맛을 느껴가지고 나중에 이제 4학년쯤 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1학년 학생들 많이 느끼는 게 조금 이게 학교 다니다가 이게 나 적성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성적이 좀 안 나오면은 이게 내 적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간혹 있어요. 보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학교를 좀 더 다녀보고,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러 학교를 다니다 온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은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은 교수님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다녀보고 취업이 요즘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준비하면은 다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자기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궁금한 게 좀 있으면은 지체 말고 지도 교수님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알려줄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보도록 합시다. 또. 네, 다음은 지금 이제 우리 실습생에 아까 여러분 보셨던 실습생에 지금 파견 나가 계신 교수입니다. 유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유영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겪어가지고 우리 4년인데 1학년, 2학년 때는 학교 육상에서 수업을 받고 3학년 1년 동안은 실습선을 타게 됩니다. 4학년 때는 다시 입상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 실습선 파견 교수로 지금 그곳에서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내년까지 만나기는 어려워요. 네, 하지만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계속 만나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1학년들 신입생에서 만난다고 해서 어제 너무 설레어가지고 제가 오늘 옷도 이렇게 정장, 평상시에 잘 안 입고 다니는데 네, 다들 놀라더라고요. 정장을 입었냐고. 예, 여러분들 만나게 너무 제가 설레서 옷도 입고 정장도 입고 그리고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이 반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 이 반지가 우리 대학 졸업 반지입니다. 예,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졸업 반지를 맞췄는데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도 약 4년 후에 이 반지를 끼고 후배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 막내 교수님입니다. 김양훈 교수님. 아, 예, 반갑습니다. 아마 저 우리 학생들이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처음 놀랬던 게 제가 예전에 1학년 때는 굉장히 주름이 들어있어서 항상 그 무릎 위에 손 올려놓고 항상 수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학년 때가 그랬었던 꼭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지금 2000년도 초반에 다녔으니까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죠. 강사님 두 번 받겠습니까. 예, 그때도 굉장히 해양대는 아시다시피 훈련과 이런 많이 병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대가 우선 많이 변했고 거기에 맞춰서 해양대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메카는 거기에 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교수님들이 항상 젊으시기 때문에 가장 역동적으로 회사계에 대해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서 대학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따라만 오셔도 충분히 그 학생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우선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서까지 하고 끝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 때 도시락 먹으면서 아마 뵙도록 할게요. 자, 교수님 앞으로도 잘 긴장감하고 마무리하시고 안녕하시길. 안 나오실까요? 하여튼 우리 학부 교수님 바쁘시다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잘 이끌어 드리리라 이렇게 저희가 약속드리고, 하여튼 남은 기간 열심히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저기서 그 오늘 일정 좀 한번 띄워주세요. 교수님들 아니 여러분들 정말 잘 만난 거예요. 우리.